스티브 잡스, 애플의 아이콘이자 심볼입니다. 매사 자신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죠. 잡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르시시스트였죠. 나르시시스트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은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였던 스티브 잡스는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엄청난 확신을 가졌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모두 얼간이 취급을 하는 등 그 불같은 성격의 부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에게 21세기 애플 붐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여겨지며 롤모델로 꼽히기도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나르시시스트적 면모를 담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이 부하 직원에게 야 스티브 잡스가 말이야 하며 운을 떼기도 했다죠. 나르시시스트는 리더로서뿐 아니라 연인으로서, 친구로서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 특유의 자신감으로 상대방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는요.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불립니다. 정신병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애는 누구에게나 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실 반전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독한 자기 혐오자입니다. 그들의 자신감 이면에는 매우 낮은 자존감, 열등감, 질투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 감정들에서 회피하고자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짜 자아를 만들고 그걸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강물에 비친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사랑에 빠져 자살해버린 나르키소스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검증할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자신감의 원천이죠. 이들은 또한 자기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본인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깨부수면서까지 이 가짜 자아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거짓말, 인신공격, 자기합리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 자아 뒤에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진짜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일들이 나, 즉 가짜 자아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이죠. 오이 오이, 이거 오모시로이랄까? 우리 멋진 나를 보고 흥분했군. 짐이 곧 태양인이라. 연인이나 친구로서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자아만을 부풀리고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처음에야 러브바밍으로 상대방을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지만, 이들은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멋진 나라는 이미지에 도취될 뿐이죠. 또 그런 특별한 자신과 만나는 상대방은 본인의 완벽한 동화나라에 걸맞게 본인만큼이나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에 자기 합리화, 거짓말,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서슴지 않죠. 이들을 만나는 사람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환상을 위한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진 건강한 사람과 이기심, 질투심, 열등감, 패배감에 쩔어 남들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이 위험한 인물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과도한 자신감에 대한 불쾌감 그 이상으로 정신적 폭행을 당하고 말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또한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본인은 잘났고 상대방은 못났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